어? 키성? 아니 오늘 데뷔 뭐예요? 와! 뭡니까? 그래 이게 1등의 드리블이라니까? 어 근데 피니? 이거 켜 여기 살리겠다 맞다. 와 살리나? 살리나? 입을 흘릴 수 있다요. 와 살리나? 살리나? 와! 나노이 씨. 와! 오늘은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 개막전 제타 디비전 대 프나틱의 경기를 준비해왔는데요. 제타 디비전의 멤버는 알파이, 플로라, 베르나르, 희성, 핀, 바이올렛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로라 선수는 미라지님 유튜브에도 나왔던 1등 출신으로 유명한 선수죠. 핀 선수는 경쟁전 매 시즌 1등을 밥 먹듯이 찍는 힐러로 이번 시즌에도 대회 시작 전까지 1등을 찍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희성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최근 제 랭커 대 브론즈 컨텐츠에 나와주셨던 대회 시작 전까지 탱커 랭킹 1등을 찍고 있던 선수입니다. 프나틱의 멤버는 체크메이트, 나이프, 동학, 미제고 이자야키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나틱의 경우 플레타가 코치로 있던 스테이지 1 때의 예티 팀인데 프나틱에 인수되면서 플레타 감독이 되었고 스테이지 1과 비교해 나이프와 동학을 제외한 멤버 3명이 바뀌었는데요. 경쟁전 깡패들이 모인 제타 디비전 전력 보강을 탄탄히 해온 프나틱 개막전 첫 경기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지 함께 보시죠. 1경기 제타 디비전은 알파이, 플로라, 베르나르, 핀, 바이올렛, 프나틱은 체크메이트, 나이트, 동학, 이재곤, 이자야키가 출전하였습니다. 선수 있을지를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되는 이제 키프요. 자 그래서 에코 대 파라입니다. 자 렉킹으로 시선을 끌고 아나는 2층에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가 난조를 하는 건데 일단 와 실벤 잘 들어갔는데 버틴 이후에 포커싱이 잘 돼야 됩니다. 버텼고요 힐러 라인. 체크메이트 선수 거리 두기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커싱. 동학 선수가 어그로를 잘 끌어주고는 있는데 네 대처를 재탕을 잘하고 있네요. 아 또 이제 살려 들어왔습니다. 네. 드리블한 이후에 버튼 앞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한물로 가기로. 이자야키 생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 살려주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동학선수 체력관리가 안돼. 근데 뭔가 조합 상성이 제타가 조금 더 네. 좋은 느낌이 나죠? 받아치기 좋은 조합으로 첫 한타를 갖고 오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비트 차이가 되게 크네요 지금. 제타가 다 쳐내면서 백가리가 다 묶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력은 뒤로 빠지고 계속해서 펄스까지도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수비 모드로 전환해버린 베르나르라서 펄스 이득도 좀 어려운데 결국엔 지레바 좀 끝나게 가야죠. 저기 동학이 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 근데 지레바 살짝 아쉽게 흘러 갔고 펄스 먹었어요 또. 베르나르 펄스 그냥 먹어버렸어요. 와 힐벤. 이거 그냥 다음 턴에 나노로 가야 될 것 같은 플라틱이긴 하거든요. 예. 선택지가 나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코 대전. 와 나노 에코 잘 받아쳤다. 나노가 이거 방어 잘 했어요. 네. 전자파가 순식간에 판도를 바꿔버리는 체크메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선택으로 가가지고 내가 한번 까르겠다였던 것 같은데 네. 이자야키의 완벽한 나노 타이밍에 제타 디비전은 첫 한타 승리를 통한 궁극기 스노우볼을 못 굴린 모습입니다. 처음에 약간 들어가기 시작.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조심. 와. 야 암탈 실어주세요. 풀어버리죠.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딜라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제 대박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뚫어버리겠습니다. 제타 디비전 제타가 제타였는데 네 엄청 빨라요 지금. 그 속도를 플라틱이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픽이 아나 대신에 킥포가 됐죠. 아! 와! 뭐야! 이거 기력 차이 좀 납니다. 네. 거기다가 알파이가 킬 공제를 하는 바람에 딜이 좀 부족한 상태의 제타 디비전이 어렵죠. 여기라도 뭐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알파이? 성원 봐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진입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전멸 다시 한번 빼앗아 오고 있는 프라틱입니다. 이제는 복제도 다 끝나버렸어요. 동학이 어그로 끄는 사이에 이러면 할 만한데 이번 턴 좁은 데로 올 때 좁은 데로 올 때 레킹볼 궁 그렇지요. 자 레킹볼 지뢰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는 아까 깔겠죠? 버텀 쪽에 예 난전 누가고 여기 다 흘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로 시간 벌어주고 있고요. 여기로 잘 흘리면 오우 야 잘 미쳤는데 잘하고 흘렸는데요? 오 그렇네요. 잘 되고 있어요. 예 서로 뭐 잘 주고 받았어요. 와 이때 핀. 헤드를 여기서 때려버렸습니다. 네, 이게 트랙을 잡혔다라는 건 터치에 힘이 빠진다라는 거라서 공항만 쳐내게 되면 제타의 경우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래서 플로라 선수가 붙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대로 첫 번째 라운드는 제타의 이름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아 부족해지고 있는 프라틱이에요. 네 쐐기의 비트죠. 여우길과 지레밧이 교환이 되었지만 핀 선수의 쿠나이 변수에 의해 1라운드를 갖고 오는 모습이네요. 네팔 마을 맵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양팀 모두 메이를 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새로 빙격 실수 났어 반대로 제타에서 디바 가지고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면 디바가 그러면 정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좋았어 디바가 네. 오 자 바이올렛 빙이 나올 수 있나? 걸... 가다 두고
결국에는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메이 빈력도 있어서 거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티스트의 체급으로 버티고 시메트라로 진영을 막고 풀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누군가 예. 거점 한 명 터치하니까 그 거점 터치하는 타이밍에 지금 나오겠다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좋은 전략으로 회전다 지금 보이는데요. 그쵸? 네. 한 명 거점 밟으니까 바로 나오죠. 베르나르! 근데 빈력도 넘길 것 같아요. 잘 들렸습니다. 네. 우리 살아서 던졌고 네. 이거 근데 반대로 프나텍도 터치하는 척 나오는 타이밍에 바로 올라와주고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 쓸모없는 경기하고 있어요. 한 명 거점 밟고 있으니까 바로 올라오고 역시 궁극기 1등은 바이올렛 자칫 잘못하면 거점 찍어먹으면 끝날 수 있어요. 자 크메이크 와 피트 뭐야 아 불사장에 빠졌습니다. 위기입니다. 두 번아 메이크까지 받아쳐요. 들어와봐 위험 두 번아세 이게 우리 살아서 그냥 와 이렇게 말이죠. 아 두 번아가 이제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점유율을 17%까지 간 거? 네. 이거 좀 기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 그냥 방자방벽 가면 되죠? 가르겠죠? 방자방벽 가르고 너네가 와라. 들어와. 얘기해줍니다. 네. 코인닝 자체가 제타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닝 후에 우려를 봐야 됩니다. 자, 복지인의 알파이고요. 변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콤보틱스 때문에 터치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재상이라거든요. 오! 체크메이트! 아, 녹여버렸어요. 네. 와, 이거는 와, 근데 이거 되게 싸게 밀긴 했거든요. 다 피심해도 거의 뭐 되게 썼으니까 많은 걸 두루 따랐고 죽고 어떻게 갈 거냐. 홀딩은 누가 할 거냐를 좀 봐야죠. 그렇죠? 네. 자, 거점에 있는 눈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피가 빠진 눈보라가서 좀 위험한 위기! 눈보라! 잘 올리긴 했어요. 안 먹히려고. 어제 베르나르 궁이랑 비트가 너무 잘 올라가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닝 잡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는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잡고 시간 봅니다. 와. 네. 아, 이거는 어제 야 나이프나 두고 아주 국밥이에요. 네. 시메트라 맛있다. 마이 시메트라 메이 조합의 특성을 잘 살려 1대1로 균형을 맞춘 푸나틱입니다. 메이 시메 잘 먹혔으니까 한 번 더 들고 가네요. 근데 아까 맵에서의 메이 시메만큼 좋은 전장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와 아 근데 바이올렛 선수가 아까부터 거점에서 계속 깔짝깔짝 거리는 게 너무 좋았다. 동학의 맥크가 터뜨리면서 초반 흐름은 제타입니다. 자 역행 빠졌고 자 플로라 위기 플로기 안 나왔어요. 와 이러면 버티는 걸로 알아야 됐다. 네. 자 이런 플로기에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알파인 복제는 경기 있나요? 자 이제 키 2살기이고요. 그냥 들어가요. 예 거점 거점 여우길로 이거 복제가 있기 때문에 복제는 못 잡고 이거 플로라 어디까지 끌고 갈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채울 수 있나? 메이블 차겠다. 와 오리사 킬로고 뭐야 미쳤어. 오. 와 미친 오리사. 방사랑 대우는 질각 쪼개고 거점 패스 갑니다. 그치 발자 그리고 내려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거점 그냥 두고 심해 공 끝나고 천천히 가도 되죠? 프라틱의 의도대로 됐고요. 그렇지 이게 바로 방자 방금이죠. 제타는 오히려 급하게 갈 필요 없이 쌓고 가도 되거든요. 이거 여우길 네 여우길로 한 번에 뚫어도 되는 거라 네. 좀 시간을 쓸 것 같아요. 자 벽탑에서 계속해서 괴롭혀지고 있는 바이올렛입니다. 자, 근데 구도가 지금 프라틱이 별로 안 좋거든요. 거점 터치에서 저기 약간 가두리 양식 그죠? 이러면 변수가 날 수밖에 없어. 저기 구석에 몰려있으면 오늘 피 장난 아닌데요. 최근에 피고가 랭크 1등까지 찍었어요. 우와 거들 예술입니다. 네, 이거 3라운드는 순간이동기와 빙벽 이득을 보기 쉽지 않은 맵이다 보니 대치 상황에서 제타가 1세트를 승리한 모습입니다. 1세트를 패배한 푸나틱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돌진 조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도라더 전장을 선택했는데요. 이에 맞춰 제타는 베르나르 선수 대신 희성 선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체크메이트 이게 희성 선수가 영역 컨트롤을 하고 트레가 홀딩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러면 화물 유지가 안 돼요. 트레이서가 원래 이거 귀찮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네. 이게 위치가 서로 약간 보완지인데 이게 자리가 나버려서 한 번에 갑니다. 균열도 크게 났습니다. 네. 트레 싸움에서 이긴 푸나틱이 1거점을 쉽게 밀었네요. 네. 그 이거 이러면 살짝 꼬였죠? 또 쉬프트로 누가 잘 미쳤어요? 자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자리를 밀어냈다는 거고 원시에서는 있기 때문에 한 턴 더 이길 겁니다. 밥까지 장수를 줍니다. 잘 지었고 잘 맞췄고 웃었고 원시에서는 시간 버팁니다. 이제 결국에는 나노톤의 제타가 이리로 가져왔고 자리를 밀어내는 것보다도 플라스틱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알파이 이거 큽니다. 와 알파이 펄스 와 아이스 오픈 97퍼 진짜 캐리라는 바람에 예. 좀 더 이어갈 만한 흐름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알파이가 생존한 이후에 희성 오면 같이 해야 돼요. 잡히면 더 밀립니다. 이거 사고인데? 시간을 버텨쓰는 사람이 좀 다소 애매해지는군요. 체크메이트가 아까부터 트레 싸움을 안 찍거든요.
오히려 이겨줍니다. 네. 퍼스. 자, 아다그를 뿌립니다. 체크메이트. 이재훈이 이거는 와 직불도 아끼고 잘 유지를 해가지고요. 밥 터뜨리고 직불로 들어가면서 한 번에 가겠는데요, 진짜로요. 네, 그 플랜을 지금 확실하게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체크메이트를 끊기 위해서 갑니다. 원시에보다도 체크메이트가 그냥 빼버렸어요 지금요. 이거 잡겠죠? 일단 잡았고. 잡아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직결까지 켜서 막는 거. 네. 예. 그만큼 빼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이렇게 괴멸시키는 것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나노 윈선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제타 입장에서는 나노만 아까처럼 이재군의 집결과 돌리대 집결로 막아내면 네, 인생 같아서 기회를 놓치면 정말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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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간 순간 네.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이러면 희성도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자 이러면은 편하게 2층으로 3층 후각지기 자원 아끼고 하는 흐름입니다. 네. 이게 집결이 안 빠지고 여기를 이걸로 태워먹는 거는 너무 좋죠. 와 공격성 뭐예요? 네. 붙이기 직결의 원시의 무조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네. 키를 만들기 위한 원시의 무조건입니다. 네. 나도 벌써 이렇게 했고. 와 이게 이거는 어 근데 바이올렛이 미스터 잡았어요? 맞습니다. 바이올렛 벌써 도박이 터진 거예요. 나도 희성 원시분들과 채웠습니다. 이거 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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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히면 부각팀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잘 막아주는 네. 거다. 호스트를 많이 쓰나타는데 이게 막혔어요. 제타 디비전이 나노 타이밍과 집계를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오, 1분도 안 남은 상황 제타는 애쉬 밥이 있기에 푸나팅은 펄스 변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게 아니라 체크메이트가 하나 해야지. 체크메이트밖에 없는 건가요? 알파이를 찍는 건가? 시청한테 와 씨 데미지 바꾸는 것 봐. 네. 미친 거 아니야? 시간을 태워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시간 이제 30초 들어가야 됩니다. 이 펄스는 옵니다. 저 펄스로 끝내는 거 아니면은 체크메 뒷라인 뽑아야 돼요. 예 체크메이트가 뭔가 해줘야겠죠? 자 과연 네 갑니다. 틀에 가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 우리 알파이가 7면에 나노 과연 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잡았고 이러면 알파이가 하지만 둘. 자 이게 이재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딜라인 교환군으로 가게 되면 팔고 해봐요. 어 딜라인 교환하긴 했는데 나도 딜라인을 끊어줬습니다. 네. 이재군만 생겼어요. 예. 아 근데 여기를 선택을 했네요. 제타가 그렇죠. 그래서 화물을 아직까지 밀면서 어 근데 민턴 두 썼어요. 아 근데 이런 구도가 되게 되면 예 손이 가까운 제타라서 예 후반팀이 기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재군이 조대기를 잡아서 집게 올렸습니다. 집게 올렸어요. 플로라가 밥을 남기고 갔어요. 아 이 밥도 큰가요? 네, 맞겠죠? 이 같지만 5대5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도 드리고요. 아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결국 와... 킬 교환은 낮지만 리스폰이 가까운 제타가 결국 막아내네요. 푸나틱은 파라 애쉬를 들고 왔고 이를 보고 에코트레를 꺼내는 제타입니다. 자, 빠집니다. 와 저거 레오샷을 한 발도 체크메이트 선수의 역할을 깊어줘도 빌드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야... 그쵸? 제대로 물렸죠? 네. 실맨까지 어 근데 파라 잡아놔서 그렇죠. 이면 안 되겠죠? 킬 네. 선수의 점프 세계와 반격 하나로 네. 오 야 자연스럽게 여기 올라오는 것 봐. 신기하다. 한 명을 잡아낸 것처럼 네. 자 밀어내고 있습니다. 강해졌다. 어, 나노 파라 와 한방이 한방 와 야 정타 와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쉬웁니다. 네. 와 멋지네요. 설마 완마? 왜냐면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한다. 알파 덥석 덥석 오 하나 잡았다. 잘 만들었습니다. 와 아 밥이 근데 는 마무리 되겠죠. 네 이건 딜러가 잘했습니다. 제타 딜러가 해결했어요. 그렇죠. 파라이스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는 진짜 짜증나. 이거 좀 풀치다 너무 빡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알파이라면 예, 항상 뭔가 좀 해냈었거든요. 나노 좋습니다. 와 힐맨 이거 봐요. 우와. 우와. 근데 이거 뒷라인 교환 구도를 못 만들어가지고 네. 애매합니다. 프라틴 그렇죠? 힐맨이 그럼 여기 위기 아 케어가 됐어요. 아 근데 수비 라인이 좀 견고하지 못해서 아 이거 화물 터치 오우 역속 7구 자 터치 됐습니다. 미턴 가면 들어가요 이거. 아 이렇게 2점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이 경기를 패배한 푸나틱은 콜로세우를 선택했습니다. 어요 그렇죠. 오우. 자 다시 프로의 반격 8미터 하지만 앞선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나도 어? 알파이가 또 네 갈려서 갔어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나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제타가 편하죠. 오오오 어? 그런데 김현 들어가서 잡혔죠? 나이스 방금 와. 자 여기 전쪽에 근데 제타가 애매하게 났는데요. 이게 할 만한 타이밍 때마다 그냥 킬
교환이 나버려가지고요. 아나가 먼저 죽었지만 그 이후 상대를 잘 빨아들이면서 첫 탄타를 갖고 오는 푸나틱입니다. 그래서 궁 하나 눌렀거든요. 네. 이제 어? 제타가 막 눌러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플로라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근데 밥 잘 흘렸어요. 그냥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네, 푸나틱. 어차피 우리 좀 잃었고 저 밖에 씨가 어차피 나중에 홀딩되는 위치까지는 되니까. 오오 뭐야. 매워 미소를 어? 키서? 아니 오늘 데뷔 뭐예요? 와! 뭡니까? 그래 이게 1등의 드리블이라니까? 와! 미친인선! 프라틱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나도 1등을 막아야 됩니다. 오 딜라이브 바이올렛. 와! 이걸 근접해도 제거요? 어? 어 원숭이 교환건데? 이거 심상치 않아요. 펄스까지 뚫으면 이거 진짜 난리나. 그나마 역행 없는 게 다행입니다. 네. 자, 침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또 뚫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와! 알파이! 야 알파이! 총기가 난리 났어 지금. 게임 이거 터졌거든요 진짜. 야 진짜 다파이 황파이 알파이 대단합니다. 네. 이게 나이프가 키를 내고 있긴 한데 이거 자 이거는 더 가면 안 되니까 원시임도 누르고 올리는 겁니다. 1점까지는 예,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도망 위기전장 특성상 키를 많이 올려도 상대 진영 쪽에서 킬 교환이 벌어지면 리스폰이 가까워 한타 역전이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수가 나왔어요. 이제 그 나노도 쓰면 뛰어듭니다. 안 들어왔고요. 이 나노 다이브 중요한데요. 바이올렛을 잡아야 됩니다. 오오오오 반대쪽에서 드리블은 좋았는데 이게 사인에 아나가 바로 포커싱 잘 됐어요. 네. 오히려 반환으로 밀어넣으면서 홈필이 들어갔고 이거 희성이 불이 데리고 간 거는 괜찮은데요? 근데 잠깐만 자 컨템포 다 재웠다 근데 재웠어요. 나노 이상 재웠습니다. 이거 제타도 불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원시협도까지 갈 겁니다. 자 눌렀고요. 펄스 철회 피했고 이거 전적이 이미 제타가 괜찮은데요? 그렇네요. 네 알파이가 체크메이트 보내버렸고 희성이 드리블하면서 전진 라인 다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합니다. 네 이렇게 잘 해결을 해가지고 근데 잘 잡았다. 퍼스까지. 야 이거 궁 하나로만 해서 미는 거 너무 좋은데요? 프라틱 입장에선? 근데 알파이도 여기 앞라인 맞습니다. 유지력도 없고요. 이러면 역전 분위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역전했다. 충분히요. 이거 많이 뽑았어요 제타도. 뽑았다. 야 근데 4명으로 템포 잘 잡았다. 와 힐맨으로 연계가 제대로 잡았습니다. 네 방망의 선택. 예 거기에 어울리는 순수가 이러면 1점까지 들어왔습니다. 밥까지 채워서 펄스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제타는 나노와 우치행도로 와 깜짝이야. 나노 무서운 들어옵니다. 자 직결로 잘 던졌고요. 자 들어오지만 돌이끼를 밀어냅니다. 소중한 잘했죠 프라틱. 오 그리고 측면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체크메이트 계속 노려주고 있는데요. 프라틱 화이팅! 아하 야 이걸 트레가 하네. 체크메이트가 진짜 미쳤는데요? 완전 날뛰는데요? 네. 디나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제타는 그냥 무한 싸움을 해서 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라인이 녹아버린 거는 프라틱 입장에 좀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킬이 없어요. 네. 자 유지력에서 확실하게 좀 많이 달립니다. 와. 최대한 보내겠다. 긴 라인만 있어요. 긴 라인만. 예. 와 킬코 왔어. 계속 버팁니다 플로라. 저항 거셉니다. 피리 깔릴 때 공학이 얼마나 긴 라인 교환 핀을 잡을 수 있는지 봐야죠. 근데 핀이. 이거 케어 영웅이 살리겠다. 와 살리나 입을 흘릴 수 있다요. 와 살리나 와 미친 케어. 와! 미친 케어로 밀기 로봇을 역전한 제타입니다. 그렇죠. 죽을 거 살리는 말 그대로 그냥. 근데 희성. 희성 근데 살짝 무리했는데. 근데 역전. 근데 역전했어 밀기 로봇. 뼈 아픈데 보라. 네. 자 이러면 여기서 직걸 빼는 형사만 어떻게든 최대한 해버리면 되는데. 아니 어렵겠네요. 자 그래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궁극기 상황까지 붙여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거 가능성 있어요. 높아요. 네. 추가 시간 궁극기 상황이 좋은 푸나틱도 재역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도 궁이라도 뺐어야 될 건데 예. 이러면 알파이가 해야 돼요. 알파이가 못해야 됩니다. 알파이 라면 이 선수 라면 잘 끓입니다. 네. 알파이 라면이 정말 매콤하거든요. 이게 마우가로 홀딩하다 체급 높인다면 윈터를 밀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힐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나무랑 직결이 있어서 그래도 정화의 방울 있으니까 상대 힐벤을 해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재곤 선수가 벌써 퍼스트 안 나갔고 벌써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 아직 역전 가능성 있습니다. 네 확실히 펄스 훨씬 높아요. 나노도와 굿복 빠진 키니코 일루와 근데 체크메이트가 있을까 잡았어요. 이러면 경기 역전 잘 수 있습니다. 갑니다 역전 갑니다. 딜라인 잡아야 돼. 근데 알파이가? 알파이! 딜라인 끌어줬고 브리 자 밥 있어요 밥? 벌크는 딜라인이거든요? 예! 알파이가 일단 이 자리 잡았는데 예!
아, 저기 안 하고 있네. 이거 1점 바로라서. 어? 알파이 홀딩해야 돼요, 홀딩. 역전에 역전. 어, 잠깐만요. 봐야 돼요. 자, 통화. 다음 홀딩. 다음 홀딩. 1m. 1m. 와! 3세트를 패배한 제타는 왕의 길을 선택한 모습인데 무난한 전장에서 싸운다면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희성의 버티기와 자리싸움이 중요합니다. 파라데스의 서로 좀 달라요. 피하면서 인스턴 몰아내주는 걸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세트. 와, 힙은 잘 들어갔는데. 와, 역으로. 아, 저 피일들이 마무리가 안 됐다. 자, 그리고 근접합니다. 파라. 이게 수전 총알 때문에 게임이가 터져버렸는데요. 이자 약해. 네. 내로 상대방을 딥슬립 시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터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이러면 아예 그냥 저항할 수 있는 저지력이 없어졌는데요? 푸나틱이 트레가 아닌 파라에게 바이올렛 선수가 키리코로 바꾼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니. 오, 오! 와! 야, 무슨 에임을 기계처럼 쏘냐? 수비 진영 제타의 애쉬 맞습니다. 야! 우와! 애쉬가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트레에 서세요. 네. 이런 점이 나왔습니다. 앞단을 먹고 죽게요. 네. 어? 나는 교환하면서 갔습니다, 희성. 네. 근데 이거는 와, 이거 세워 막았습니다. 하나 좀. 자, 이 포워드 어떻게 전투를 진행했냐? 근데 여기 나노 받았고요. 나노의 씨. 나노. 와. 와. 리듬에 리듬에 나노였어요. 아니, 근데 와. 풀라. 이게 무슨 스킬이거든요? 왜? 네. 아니, 근데 풀라. 이야. 와, 장난 아닌데요? 근데요? 어, 날긴 합니다만 확실한 목표 지점이 어디지? 아! 와, 어, 키리코가 죽었어. 진선 죽이려고 했는데. 오, 오, 나이스. 진선 죽이다가 옆에 있던 바이올렛 같습니다. 키리코가 그냥 파고 나가지고. 네. 근데 이거 미스터만 살리면 다음 턴 로드 트립으로 갈 텐데. 네. 아, 잘 굴리네요. 어, 이거 좋은데요? 자, 이렇게 흐름으로 희석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키리코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줍니다. 아, 이번에는 나노 파라가 이겼어요. 하피아리. 진짜 가요? 끝까지 가요? 어, 근데 오, 반대쪽에서 여우길 안에서 때려잡았네요. 네. 여우길로. 아, 끝난 거 아니다. 자,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가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잘 태워주고 있고, 핀 위기. 케어가 끝냈습니다. 혼자 들어서 잡았어요. 공학 전차. 공학 전차가 미역축이라. 와, 체크메이트가 그냥. 와, 근데 여기서 바이올렛. 네. 이거 공학 정도 나면 난 내운 에어요. 너무 좋았죠. 어, 깔끔하게 지울 것 같은데요? 잡겠다, 난 잡겠다! 너 일로 와. 날 채워. 아야, 일로 와. 와, 드리블. 와, 미친 드리블. 근데 이거 잡고 한 건 좋았죠? 네. 결국에는 딜라인 다 잡은 제타라서 예. 나는 리스폰이 가깝다는 마인드로 홀딩하는 거라. 그렇죠. 네, 끝까지 가는 준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갑도 있고요. 자, 동학이 시어들고 오늘 체크메이트와 동학이 시너지가 좋습니다. 네. 어, 바이올렛. 네, 또 별수가 나왔네요. 네. 나가볼 만하네요, 이거. 자, 이러면 시간이 얼추 계속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후에 중앙 스톱고. 자, 이 다음 턴이 중요합니다. 와, 수면초 마무리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교환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공격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야, 원숭이 반대로 뛰었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플라틱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수면 빼고. 이거 딜라인 교환 싸움하면 제타가 이길 거예요. 예. 이거 여우길이 있어서 이거 커버하고 밑에서 흘린 다음에 앞쪽으로 지가지고 공격한 다음에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속도를 올려야 돼요. 어, 근데 살았어. 예. 바이올렛이 앞으로 뛴 다음에 여기에 살아가면 딜라인 돌려버리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밥단 따라옵니다. 어, 좋아, 이거 민선 죽었으면은. 어, 근데 틀어 있어. 어, 안 돼. 안 돼. 갈 수 있어. 이게 문단 확보가 되나요? 누가지 흘려버려가지고 문단 확보가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남은 시간 30초 빠른 합류를 위해서인지 둠피스트로 바꾼 동학 선수입니다. 이나거든요? 예. 자, 동학 일단 빠른 거. 이 직결로 가겠다. 누가가 빨리 와라 이건데. 체크메이트 왜 잡아줬을까요? 펄스! 있으니까! 끝나갔고. 일단 피했고요. 네. 자, 직결로 있습니다. 뭐야? 와! 투배초! 투배초! 들어왔어요! 투배초! 오! 자, 이러면 펄스 갈만해요. 네. 갈만해요, 갈만해요. 3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네. 이거 입구에 나올까 보면 시동이 두 개나 터진 거고. 예. 홀딩이 약해집니다. 알파이부터 엄청 빨리 비벼야 돼요. 그렇죠. 못 비비나? 못 비비나? 그대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와, 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최대한 버텨봐야겠죠. 방울 이후에 시동이. 근데 이게 한 명씩 하면서 3점까지 뭐 3점까지 밀긴 했는데. 와우. 그러니까 이게 1초 남기고 3점 미는 거랑 0초로 3점 미는 거랑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그죠? 동화? 뒤로 빠지고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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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이올렛 선수의 가치입니다. 서브 힐러 출신 메인 힐러다 보니 서브 힐러를 꺼내 때로는 변수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접착 보상. 와! 그대로 킬해버립니다. 그쵸, 트레가 맞죠.
자, 이거는 한 번에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트레가 돼야 되냐면 아나키리코의 에코라서 파라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네. 저렇게 바이올렛이 압력이 세거든요. 맞으면 4분이에요. 답 던집니다. 나이스. 나중에 답에 뭐 다 있어서요. 지키성 휘둘르고 있고요. 와, 드리블 봐. 부러지는 나이프? 와, 돌격이다. 오, 예. 트리맨. 와, 살았어, 근데 저거. 개더럽다, 진짜. 브리기 텐가 이게.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트레 죽었어요. 어, 이러면은. 죽었고요. 네. 자, 그래서 체크맥트가 없기 때문에. 후회식자. 이거 궁합 잡히면 한 번에 가는데요? 잠깐만. 어? 재워주세요? 어떻게 나가요? 아, 무탈이 되세요? 어? 어? 반격! 후메총! 자 근데 빗잡아 가요 재워놔서 예, 할만한 구도긴 합니다. 맞습니다. 나이프가 근데 로보 채웠고요. 아니 화물 자 2점까지 가는 거 다시 한번 좀 버텨줍니다. 트레가 있어서 아나브리가 죽여요. 하나 잡히네. 와! 그냥 내가 그냥 와! 혼자 다 한다? 그리고 투포 드리블. 자 그리고 제옥이 5점 제옥 네. 자 나눔 가집니다. 1배 2점. 야 근데 나눔되면 커버가 됐고 아 이게 뒷라인이 터져버리면 결국 제타가 연결을 할 수 있는 드립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거 아 이건 훌륭한 캐리죠. 그래서 어떻게든 비벼보고 싶었는데 최대한 이기고는 있는데 체크메이트 연구가 나와야 돼요. 자 시성의 드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직 스킬이 없어요 체크메이트가. 아 그러네요. 네. 아, 이게 원수킬로 시작한 것도 발표했고요. 현대렉 공화 원시부터 3개 허리되게 쓰러집니다. 네. 궁 3개 뺐어도 아, 프라틱이 힐러 궁이 다 있어 어차피 프라틱이 이득을 챙긴 하타고요. 네, 속도입니다. 네. 이 다이브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얘 일단 자돌리긴 했어요. 그럼 지금도 있습니다. 어 여우기 일어서 와요. 도망! 1배! 자 그래도 나눔이랑 있기 때문에 와 이씨 합니다. 맞습니다. 자 알파이 형님과 방금 잡혔나요? 자 히로 예 들어왔다. 빵! 와 빵! 오 이 땡길 수 있습니까? 나이스! 어! 밥 어디가? 와, 나 살았어! 와, 이거를. 진짜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한 개 빗나가 버렸네. 마지막 뒤에 양 팀 모두 궁극기가 하나씩 차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봐봐. 이제 골을 살려야죠, 이제 골. 그렇습니다. 이제 골을 살리고 나니 왜 직결 다 보내서 스맨스를 빼고 그럼 나누는 게 힘들 듯? 터트리느냐? 그렇지요! 제타! 제도와! 재료는 왔어요! 재료는 서로 모든 걸 누릅니다! 자 이제 골 살려야 돼요! 화면의 경! 납작해서라! 와! 과연 패패 승승승이 될지 승승패패 승이 될지 마지막 5세트 분위기를 잡은 푸나틱이 승리할지 맵 선택권이 있는 제타가 승리할지 제타는 베르나르 선수가 들어오며 마우가 돌진 조합을 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근데 너무 깊은데? 와 63집인데요? 근데 진짜 이자연 캐리에요 이거는. 네. 먼저 제타가 들어갔다. 킬벤이 들어갔어. 킬벤이 안 들어갔어. 오 예. 추가으로 태워야 될 것 같은 편안지죠? 맞습니다. 잘 흘려주면서 어 근데 일단은 난으로 거점을 갖고 왔어요. 이거 이게 최선인 것 같긴 해. 저 조합 상대로. 그래서 바로 여우기 깔면서 가요. 답이 위치가 아프지 않았네요. 네. 펄스 견뎌냈고요. 자 지금까지 찍으면서 보았어. 아 와 베르나르가 잡아냈습니다. 마우가 궁까지 그냥 썼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제타가 경리하게 네. 너무 잘한 게 그냥 거점을 주더라도 이거 뭐 베르나르를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나? 근데 원시분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키리코 더블 키리코 알파입니다. 여기 오는 게 부담되거든요. 맞습니다. 알파이가 여기를 차요 알파이. 여기 복제 여기 잘 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거점은 줘. 여기로 먹으면 돼. 다시 한번 제타 탈환. 아, 못 버티고 가고 화력이 너무 세요. 화력 뒤로 밀립니다. 와, 낙서요, 낙지. 여우길 차이. 야, 이거 어떻게 와. 어, 잠깐만. 이대이교환. 네. 마우가가 살아 있어서. 자, 그래도 오늘 탱커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이거 베르나르 못 잡을 거야. 네. 오, 깜짝이야. 네. 거점이 넘어갑니다. 푸나틱도 맛 마우가를 들고 오는 모습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옆에 여기를 비춰봐야죠. 네, 이런 비트 비춰봤을 때 통합 비트. 서브 비트! 아! 이거! 아, 근데 마우가 뭐? 순간 포커싱을 잘해주는 제사인데요? 네. 아니면, 킬코 복제가 두 번 더 가도 돼요.
자, 들어갈 텐데 다시 들어옵니다. 어, 마우가 더블 마우가. 이야, 도망만 해가라. 디다이버로 수요. 와. 근데 할 건 다 했죠. 아, 에임 확실하게 남다릅니다. 네. 싸게 또 막기도 해서 이제 잡아버리고 내가 진짜 들어왔어. 자, 나가봐. 아, 근데 마우가 녹아버리죠? 이제 케이지로 이거 진작에 7,000원하고 커버를 잘해서 예, 이거는 밀었죠. 자, 그 복제를 누르지 않는데 그냥 팀이 이겨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유지력도 센 상황이라 네. 이건 제타가 한번 내줘야죠. 어, 근데 아, 이러면 다음 한타에 서로 궁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타. 양쪽 주시면 돼요. 네, 진짜. 여기에 안녕하게 자, 여기 커버 마우가 마우갑니다! 어, 바로 녹았어요, 근데 구름이? 그렇죠! 진짜 잘 배워줬어요. 근데 이런 되고 싶고 너무 길목에 오래 있어서 빨리 나와야 되죠. 아, 근데 베르나르 좀 탔어. 펄스 녹았어. 체크메이트가 이거를 체크메이트가 너무 좋은 팀을 만들어냈죠. 아니, 근데 체크메이트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마지막 2세트에서도 마우가를 받아치기 위해 최근 체급이 높다는 디바를 들고 온 베르나르입니다. 쌍따체를 먼저 잘 제타가 먹어낸 거죠? 그렇죠. 네. 어쩌면 발을 올린 상태에서 압박을 주고 있어서 네. 그나마 체크메이트 양각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자, 그러지 마. 마우가 피 관리 안 돼요? 복제 쓰나? 어, 썼고. 아, 잠깐만. 이거 프라틱 못 이기면은 좀 출혈이 커요. 펄스 먹었고. 맞습니다. 네. 시장치만 살린다면 할 말이에요, 프라틱. 그렇죠. 시장치 잡았고, 이제 곧 두 번. 와, 이렇게 살아가? 아, 분위기는 제타입니다. 네, 시발, 오! 체크메이트! 푸나틱의 동학은 둠피스트를 꺼냈네요. 그리고 어처럼 무서워다. 오! 갔어! 미친 베르나르! 머리 한번 쓱 네, 넘겨준 여유까지. 들어갑니다. 터져요. 이게 선풍기 빠져가지고 기치가 가야겠는데요? 여기 와, 점수가 죽었어요. 비트. 이러면 와, 아크라지하게 죽었다. 그렇죠. 바이올렛의 명품 비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두피가 먼저 한번 피 때렸는데 암살을 실패한 순간 그렇죠. 두피와 디바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살리기 위한 이재원의 궁극기였었고 끌면 이긴다. 네. 두피 한번 해보시지. 디바가 지켜만 주면 된다. 네. 팀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잭까지 뛰어서 한번 위험하게 보여줍니다. 네. 자, 펄스 더블 트레이서. 자, 결국 디바가 마르긴 하거든요. 때리다 보면 네. 다 말랐어요 이제. 자, 이러면 들어와서 더블 트레이 봅니다. 펄스 공백 기간. 아, 근데 안 들어왔고 펄스 케어. 펄스 케어 안 들어왔고 네. 나이프의 두 번째 펄스 이거 들어가나요? 아, 잡았어. 네. 1대의 교환? 와, 이걸 디바가? 그렇죠. 아니, 이걸 루시우가? 어, 이걸 에코가? 네. 아, 이걸 다시 디바가? 베르나르가 아무리 유저인 것 같아도 예, 이거는 구하기 어려워 보이긴 해요. 혼자서 못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잡아가 안 썼네요. 더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 타이밍 잡았습니다. 어. 이수 있겠다. 드리블 마인드고요. 앞에서 여기서 막아주고요. 네. 자, 이제 이거 타이밍 준비할 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탈원하기 전에 꼬이면 안 돼요. 어, 루시우가 죽었어. 파이어를 잡아도 큽니다.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이거는 커요. 여기 왜냐면 2호의 힘을 바라는 중간은 플라틱이라서 네. 너무 치명이 있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알타이거 보냈습니다. 제타 이거 다음 드림을 설계해야 돼요. 와, 이렇게 치열한 게 이게 많이 되나요? 와, 진짜 치열한데요. 우와, 대단합니다. 너무. 자, 이러면 제타 입장에서 네. 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 먼저 비트를 포! 업비트! 밀리지 않겠다? 이제 와! 체크메이트! 이야, 이게 데미지가 왜 이렇게 잘하냐? 아, 근데 좀 피가 죽어서 이거 모르긴 해요. 공간을 잡아가지고 베르나르가 자폭으로 공간을 열었기 때문에 네. 볼만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탱이 없지만 그 나이프가 복제 있어서 디바로 복제해서 좀 버티면 되긴 하거든. 자, 들어와서 잠시 탱커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러면 제타도 예. 이거 어차피 복제가 영원한 건 아니지만 와! 어? 드라우스 공학의 암살. 아니 동학 이거 슈퍼 피니시 뭐예요? 와! 이게 완성! 이게 분석 끝! 이거 줘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와! 야, 저희가 헤드샷 시키고 있는데도요. 네.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펀치 주방에 갔어요? 네. 제타의 베르나르는 둠피를 견제하기 위해 오리사를 꺼낸 모습입니다. 알타이가 먼저 잡아놔서 오우야 자,
예. 자, 여기 좋은데요? 좋은데요? 오,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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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 오, 야, 루시오. 살았어, 루시오. 미친. 뭐야, 이거. 와, 날줍니다. 근데 이건 진짜 루도가 명확했는데. 와, 이거는 바이올렛 캐리지. 이게 결국 돌고 돌아 막 오리사가 된 모습이네요. 체크메이트가 해준다면? 이제 곧 비트까지 평온하면 안 됩니다. 서로 여기. 이제 곧 비트. 2%. 이제 곧다리 먼저 찍어야 돼. 이러면 후비트. 서로 비트. 펄스 전수. 프로라 누르고 싶고요. 그쵸, 프로라. 여기 펄스. 펄스. 잡고. 펄스 찾고. 이제 곧 더블로 비트. 아, 이제 곧 트레이서 잡았어요? 잘 써가지고 우리 사군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대대창 됐고요. 네, 충분히 이거 스마트기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플로라 트레 플로라가 못만 들고 와, 이걸 갖고 오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재훈이 트레 잡아준 게 너무 좋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50%까지 당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오리사 궁이 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오리사를 카운터 치기 위해 디바를 들고 온 모습입니다. 와, 저 맞췄어. 와, 저 맞췄어요? 신라인 조심해야 돼, 신라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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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야, 이거 우와! 정할 방어 잘 썼고 여우길 웰코 비볐어. 만 여우길 웰카 탔고 아이파이. 근데 여기서 체크메이트 펄스 하나 해주나? 안 되죠. 결국 이거를 경기를 잡아내기 직전의 제타 디비전입니다. 네, 끝내기 직전이죠. 이거 눈피 왔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녹아버리고. 네, 페페 승승승은 없다 얘기하고 있는. 와, 승승승 페페 승. 마지막에 3대2 스코어. 결국 엄청난 접전 끝에 제타 디비전이 승리했는데요. 정말 한끗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개막전 2경기인 류재영 선수의 복귀전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OWCS 기간 동안 꾸준히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요바 하나 둘 셋 넷 따따따따따따따 야 뭐 여기까지